화면에 새로 버튼 하나 추가를 했죠. 리듀스라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15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15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on reduce라고 하는 버튼이죠. 그러니까 버튼 하나 만들고 on reduce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여기 있죠. 이 implementation 한 내용이 observable, over, 다음에 1, 2, 3, 4, 5 숫자를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duce에서 total current value 두 개의 argument가 있는 function이 하나 선언되고, 그런 다음에 zero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over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이 over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observable, over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reduce도 쓰고 있죠. reduce는 operator에서 가져왔습니다. 오퍼레이터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observable에 있는 이러한 것들, 그 메소드와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져와서 출력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reduce예요. reduce 보시면은 선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number를 return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만큼이 하나의 블럭입니다. 하나의 블럭인데, 요 reduce 뒤에 오는 요 function을 받아서 요것을 이제 observable로 다시 return 하는 거죠. 마찬가지 number의 observable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블럭되어 있는 이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블럭 부분을 다시 보면은 요만큼이 하나고 한 섹터이고, 그리고 seed 물음표 있고 number 있죠? 요게 또 하는 섹터입니다. 이 seed 부분이 제로예요. 시작하는 번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추가할 것인가, 더해 나갈 것인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번호 0에서 1을 더하고, 그런 다음에 2를 더하고, 그런 다음에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하고, 스타트 넘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옵셔널 하니까. 그러니까 옵셔널 부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블럭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죠.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this 해서 observable number 첫 번째 argument가 number 앞에서 지금 전달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observable에서 전달되는 숫자 요거죠. 요것을 지정하고, 두 번째 있는 argument accumulate 요것이 이제 값을 합쳐 나가는 겁니다. 그죠? 합쳐 나가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total과 current value를 리턴하는 거죠.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전체 숫자 1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은행이나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그날 혹은 그달 혹은 그 해의 매출액 총액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누적해서 추가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상품이 판매되거나 새로 은행에 새로운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거나 하는 것들, 그런 누적된 시간에 따라서 누적되는 정보를 처리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요 리듀스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으로 스캔이 있는데, 스캔을 쓰게 되면 중간값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리듀스 지금 이번에 스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계산 중간값 각 단계별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만드는 무인은행, 그죠? 전자동 은행이죠. 은행을 만들 텐데, 그때 요 리듀스와 스캔을 쓰는 방식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